웬만한 차보다 빠른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최근 길에서 종종 눈에 띕니다. 법정 최대 속도는 시속 25km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까요?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나 킥보드 타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중 일부 이용자들이 이 법정 제한 속도를 아예 무시한 채 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합니다. 법정 최대 속도는 시속 25km지만 브레이크와 엔진 추진 장치만 조작해도 손쉽게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어 규정은 무용지물입니다. 헬멧을 쓰신다고 한다면 특권을 이제 풀어드릴 수 있어요. 100분이 오시면 95분이 풀어달라고 하시죠. 전적인 책임을 이제 버리시죠. 원래 불법이에요. 다른 업체에서는 직접 해보라며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그 잘라라는 얘기고 본인 손으로 잘랐으니까 나는 법적 책임이 없어진다. 유튜브에 전동 스쿠터와 킥보드의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검색해봤는데요. 이 모델별로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에서 타르게 되면 25km는 속도는 현실적으로 그냥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고 뒤에서 뭐 클락션도 울리고. 시속 25km 미만으로 출시된 전동 스쿠터는 번호판 부착이나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속도 많이 내는 것도 백출산 있으니까 걱정 없으면 그냥 딱히 끊길 걱정 필요 없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딪힐 뻔한 적도 한두 번 정도 있고 네, 꽤 많이 놀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고 날 수도 있겠다고. 전문가들은 제조 단계에서부터 불법 개조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들 때부터 제조업체에서 그런 속도 제한을 풀 수 없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속도 제한을 푼 경우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